민선 8기의 전략두는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투자업체는 매각 소식이 전해지고 어렵게 유치한 기업은 투자를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 지난해 군산에 공장을 짓고 전기 상용차 생산에 들어갔지만 최고 경영자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체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주 산업단지에 추진됐던 1,300억 원대 쿠팡 물류센터 건립 사업도 분양가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83억이 에디슨 모터스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공장을 매각하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김관영 도지사는 에디슨 모터스의 3자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바란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주인이 와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동되는 것이 그나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투자 무산이 아닌 유보 상태로 봐야 한다면서도 딱히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은 아니고 잠시 유보한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도지사 선거 공약인 테마파크 유치에 성과가 있느냐는 물음엔 지난달 미국 출장 때 관련 기업과 접촉이 있었지만 비밀 유지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이후 기업 390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110여 곳,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